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거나 교사와 수시로 갈등을 빚는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수십 명의 같은 반 학생들은 공부에 방해가 될 테고, 또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다 지치고, 결국 교실 분위기는 안 좋아지겠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초중고학교에선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주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내놨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란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분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말합니다. 최근 학생의 심리적인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 분리조치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침체와 학교 붕괴, 때로는 교권 침해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의 행동과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은 학교 교육을 위해 절박하고 중차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히 긍정적 행동 지원에 방점을 뒀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란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서 나온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행동 관리 기술을 가르쳐서 잘못된 훈육 방법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특수학교에서 시행해 왔는데 올해부터 일반 학교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수업 방해를 했던 친구인데 음악 시간에 특별히 또그 친구를 위한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에서 대체 행동 개발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우리와 박수를 받고 그것이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마음 건강 지원은 학생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예방적 지원 단계에선 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마음 검사나 온라인 상담 창구 등을 제공합니다. 이후에도 학생이 문제 행동을 보이면 두 번째 단계에선 행동 중재 전문 교사 같은 전문가를 지원하고 세 번째 단계에선 심리치료나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전문팀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번 발표는 교육부나 다른 시도교육청이 나서지 않고 있을 때 정서행동 이학생 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다른 시도교육청이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안을 마련할 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개별 학생은 물론 학급 분위기와 교권, 나아가 학생의 가정까지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